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조옥수님을 오늘 다시 만났습니다. 지금 이제 맨발로 걸으신 지 약 11개월이 조금 더 됐고요. 그동안에 뇌졸중으로부터 비롯된 왼쪽 반신마비가 완전히 풀리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처음 뇌졸중 치료를 해주신 건국대학교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조옥수님으로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옥수님 쪽으로 가까이 오시죠.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어제 병원 다녀오셨다고요? 예, 예. 선생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여지껏 자기가 병원 생활 이렇게 오래 해도요, 나같이 이렇게 도와준 사람은 못 봤다고 그러면서 발에 휠체어만 탈 거라고 그렇게 했대요. 생각을 했대요. 처음에는 휠체어만 네. 타고 다니실 거다. 휠체어만 타고 다니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렇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네, 말씀이죠. 했는데 이렇게 좋아진 거는 진짜 자기가 병원에서 그렇게 오래 있어도 못 봤대요. 그러니까 혈색도 좋아지고 너무너무 이뻐졌다고. 이뻐졌다. 네. 너무너무 이뻐지고 자세도 바르고 자세도 발라졌다. 이제 정상 다 돼간다구나. 내가 이제 팔을 막 버쩍버쩍 들었더니 오케이 오케이 너무 좋아졌다. 박수도 쳐주고 막 그러시더라고. 선생님이 박수도 쳐주시고 네. 너무너무 최고라고 너무너무 좋아졌다 그러면서 그 어저께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다 회장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게 지금 이제 그 기적이 우리 맨발 걷기의 기적이 뇌졸중 전문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인증을 받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조옥수님이 지난 11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전에 맨발로 걸으시고 오후에 또 맨발로 걸으셔서 반신마비가 완전히 2-3개월 만에 사실 풀리셨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걸으셔가지고 지금은 당초 처음 인터뷰할 때보다 얼굴이 처녀처럼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선생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맨발로 걷는 것이 사람들의 리주비나이제이션, 그러니까 노화를 방지하고 세포를 젊게 만든다는 사실도 조옥수님이 지금 확인해 주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뇌졸중이 완전히 풀려나는 그런 기적을 이루셨고요. 그리고 혈압도 당초 고혈압에서 지금 혈압이 얼마시라고요? 뭐 115도 나오고 110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정상으로 되신 거예요. 더 약한 거죠. 혈압도 네. 정상으로 되시고 혈당은 어떠세요? 혈당도 좋다 그랬더라고요. 혈당도 좋아졌다. 그러니까 혈당도 당초에 안 좋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정상으로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몸무게가 그 당시보다 얼마나 빠지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10kg 빠진 거예요. 그때 10kg? 아니 이제 그때 병원에서 그때 내가 원래는 이제 176kg 나갔거든요. 76kg? 예. 예 그런데 지금은 62kg. 62kg 어저께 62kg. 그럼 15kg 빠진 거네. 예. 이야 이 맨발 걷기의 위력이라는 건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 몸의 전 기능이 생리적인 시스템이 완전히 정상화되고 젊어지시고 건강해지신 그런 최고의 사례가 된 겁니다. 그거를 어제 건국대 그 뇌졸중 전문 선생님 성함이 조준 선생님께서 직접 이제까지 본인이 치유 역사상 최고의 사례가 나왔다. 놀라운 사례가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조옥수님의 그 사례를 따라서 우리 뇌졸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 혹시 심혈관 쪽에 문제가 계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맨발로 걸으시면 이렇게 조옥수님처럼 치유되시고 젊어지시고 몸이 날렵해지시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고 원래 하느님이 인간을 만드신
설계도대로 따른 삶의 원형을 따라서 걸으셨기 때문에, 맨발로 걸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 11개월간에 우리 같이 맨발로 걸은 이 노력이, 교수님의 열정이, 그 집념이 오늘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컨펌 받는 그런 지금 성공적인 사례가 된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한번 저쪽으로 한번 걸어보시죠. 지금 뭐 거의 정상입니다. 거의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왔던 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치유를 이루셨다. 이거는 본인의 열정도, 신념도, 의지도 대단하지만 우리 맨발로 걷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경이로운 힘을 가지는가를 저 조옥수님이 구체적으로 실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님께서도 그렇게 확인해 주셨군. 한번 뛰어보세요. 자, 전국의 뇌졸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저 조옥수님처럼 맨발로 걸으시면서 치유의 그런 기쁨을 같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혹시 맨발 걷기에 혼자 사시기 어려우신 분은 매주 토요일 날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한솔공원으로 오셔서 저희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과 또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와 같이 대모산, 구룡산 둘레길을 같이 걸으시면서 맨발로 걷는 건강한 세상을 같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질병의 고통 없는 건강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저희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는 여러분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